눈물이 나오는데도 기도가 안 나와. 모세의 기도의 삶을 살질 않아가지고. 여러분들 인생이 지옥같이 살면 드디어 하나님을 잊게 되는 날입니다. 오늘 밤에 전쟁이 일어나서 도망가야 될 처지에 있다고 봅시다. 적군이 바로 바닥까지 들어왔어. 뒷문으로 무조건 도망가는 수밖에 없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자격증이, 직장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그런 거 없어도 신앙인이니까 그동안 예배도 잘 드리고 헌금도 잘 내고 봉사도 열심히 했으니까 교회를 잘 섬겼으니까 믿음은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도망갈 때 교회 가지고 도망갈 것 같아. 산 속에 숨었는데 예배 드리러 간다고 봉사한다고 나오겠어요?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나는 파리 목숨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러면 뭐 하겠어? 기도하겠지. 하나님 살려달라고 뭐 간절히 기도하겠지. 죽을 목숨 아니에요? 그러면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들어주시겠어? 나를 살려주시겠냐고. 여러분 자신 있어요? 성령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고 잠들어 있는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의미라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기독교의 근본 핵심적인 교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생이잖아. 기독교가 십자가를 통해서 생겨났죠.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며 아담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마음대로 해도 좋지만 선악과를 먹지 마라 딱 요거 하나만 지킨다면 행복하게 살게 해주겠다 이 얘기잖아. 그런데 안타깝게도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위반해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됐는데 이 죄라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죄를 범하여서 사망이 온다는 것. 모든 사람들은 전부 아담의 후예죠.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는 것은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애고 자아가 죄로 오염된 상태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용이 비내 말을 안 들으면 그보다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어. 하나님은 본능적으로 죄를 가까이 할 수 없어. 불행한 모든 것들이 전부 죄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 보혈의 공로 능력으로 죄를 회개하면 죄가 없는 것처럼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로움이지. 그런데 아는 걸로는 의미도 안 생긴다니까. 왜 하나님을 만나야 되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가슴으로 내려오게 해주시는 게 그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하신 그 진리를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부르는 게 들어가. 시험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믿음을 보이는구나 그럴 때 들어오셔서 나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상태가 그게 바로 성의 안에서 있는 의와 희락과 화평이다 그러잖아. 하나님의 나라 거기 의가 나오잖아. 그래서 성령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 그리스도 보이십니다. 세상에 이거보다 엄청난 게 없어. 나 이 죄를 어쩔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 내게 걸레질을 날마다 걸레질을 싸워 죄와 이겨 싸워 이겨 그 이기는 자가 충족한다는 얘기고 날마다 와 예수 그리스도 유일한 생명들이구나 하면서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거야.